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패턴과 공략을 도와드릴 정느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오전 1시 12분이에요. 밤에 이제 방금 일이 끝나가지고 방송을 좀 켰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방금 전에 오염된 숲을 이제 공략을 해보려고 쳤는데 아직 못 깼어요. 이제 오염된 숲 공략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한 6번 정도 쳤거든요. 근데 이제 패턴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7분 뒤에 오염된 숲을 깨는 걸 아마 마무리로 이제 방송을 마칠 것 같고요. 이제 남은 30분 동안 어떤 걸 좀 할 거냐면은 이제 7일차예요. 그래서 발자두스 키를 좀 많이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 발자두스를 좀 돌아주고 아이템을 좀 먹어준 다음에 오늘은 유적을 한번 뚫어보려고 해요. 이거부터 둘게요. 발자두스 나머지 키 하나 돌아주고요. 좋아요. 돌았죠? 그 다음에 여기 리치의 창고를 일단 다 돌아줄게요. 타임 있는 거. 플라잉 스톤을 좀 먹으려고 지금 도는 거예요. 좋아 좋아. 플라잉 스톤. 지금 플라잉 스톤이 몇 개가 필요하냐? 두 개. 두 개만 더 있으면 이제 천년성이 열리는데 자, 좋습니다. 그 이벤트가 끝나가지고 추석맵이 사라졌어요, 지금. 자, 요게 새로 생긴 거예요. 이거를 깨시면 되는데 이 지하유적이 사실 3층까지는 별로 뭐 공략이라고 할 게 없어요. 이 대패를 범용 패턴으로 해주시고 이걸로 해주시면 좋아요. 말뚝 범용. 자, 요 패턴으로 말뚝 암즐 뽑게 해두시고서 그냥 범용 패턴으로 지하를 치면은 자, 보세요.
자, 깼죠? 네, 유적이 이게 3층까지는 범용으로 그냥 깨져요. 자, 이제 1층을 깨면 2층 맵이 나왔는데 2층도 보세요. 2층 배틀 깔끔하죠? 그냥 깨졌죠? 좋아요. 퀘스트 1층 받아주고 2층 퀘 안나왔죠? 2층도 이거 예, 2층도 깨줄게요. 좋아요. 자, 이제 3층 퀘스트 나왔거든요. 3층 퀘스트 나왔고 지금 보면은 유적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런 모험 퀘스트가 있어요. 이거 다 깨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다 깨면은 좋은 아이템도 주고 타임도 주거든요. 이거 꾸준히 깨시면 좋고요. 저는 지금은 좀 귀찮으니까 안 할게요. 자, 3층도 그대로 범용! 범용으로 그냥 치시면 돼요. 깼죠? 간단하죠? 자, 3층까지 깼는데 4층은 이제 조금 어려워요. 4층은 기믹이 좀 있습니다. 자, 4층 한번 쳐볼게요. 범용으로. 4층은 그냥 못 깨거든요. 자, 봐요. 자, 졌죠? 한번 로그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이거 뭐라고 읽죠? 로빈? 로빈 V? 로빈 훗? 뭐지? 자, TV 있어요. 로빈. 로빈이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 로빈은 하이브리드 계열 스킬을 사용합니다. 물리와 마법 양쪽의 능력치에 기반하므로 예, 둘 다 신경을 써야 되고요. 스킬은 시전 관련 패턴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직 스킬 사용 전 자신의 전열 후열로만 패턴을 판정해야 하며 때문에 대상의 대열을 변경시키는 스킬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어력의 수치가 마이너스래요.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 아머브레이커 같은 걸 쓰면은 오히려 방어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딜레이 공격의 저항, 이건 모든 보스가 다 갖고 있고요. 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뭔가 기술을 쓰겠죠? 자, 스피드 깍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좋아요. 우리가 짠 파티는 버프와 디버프가 충실하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복합 기술을 시전하는데 전방이죠? 전방에서 복합 기술을 시전하는데 별로 안 아파요? 예, 전방에서 쓸 때는 뭐 별로 아프지 않아요. 복합 기술 또 쓰죠? 그림자에게 공격당한다. 뭐 에너지가 좀 절반 정도 다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이것도 전방에서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전열에 서서 힘을 모읍니다. 네, 전열에서 힘을 모은다고 해요. 상대팀의 전열의 캐릭터 수가 많을수록 위력이 감소한대요. 그러면은 이 스킬을 쓸 때는 모든 캐릭터가 전열로 가야 되겠죠? 앞쪽으로. 이게 엄청 세네요. 이거 맞고 전멸한 것 같은데요, 캐릭터들이? 그쵸, 이거 맞고 전멸했어요. 이 전열에서 뭔가 기술을 쓸 때 근데 지금 보면은 얘가 뭐 캐스팅이나 뭐 주문을 외우고 있다라든지 뭐 그런 문구가 없죠? 그러면은 이거를 캐치를 적군이 전열에 있을 때로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전열에 있을 때 우리 편도 똑같이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 블랙아웃이라는 스킬을 쓰면은 한번 죽은 아군들을 살릴 수가 없게 되네요. 죽으면 안 되겠고요, 그러면은. 자, 물러서서 자세를 취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열에 있을 경우에 즉사하여 소멸당한다고 하네요. 공간과 함께. 이거 공간과 함께 뵌다? 이 마술사의 좀 티메가 생각이 나는데 암튼간에 뭐 이제 이 적군이 후열에 가게 되면은 우리 편도 다 후열로 보내면 된다 이거네요. 그럼 따라다니면 되겠네요. 얘가 전열로 갈 때는 우리도 전열,
얘가 후열로 갈 때에는 우리도 후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패턴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4층을 근데 지금 바로는 아마 못 칠 거예요. 이따가 이제 쿨타임이 좀 돌면은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대열 패턴을 지금 이 범용 파티에서 대열 조정을 하는 게 소셜밖에 없거든요. 그쵸? 소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소셜로 한번 패턴을 한번 짜볼게요. 자, 좀 간단한 패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아머 브레이커를 안 쓰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애주고요. 자, 반드시 웨폰 브레이크를 쓰도록 이렇게 해놓고, 자,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편이, 자, 상대방의 전방이 한 명 이상인데, 아군의 후방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스탠드, 리스토어, 포워드. 아군을 전열로 바꿉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상대방의 후방이 한 명 이상이면은 보스몹이 이제 뒤로 갔을 때 아군의 전열에 한 명 이상이면은 이제 뒤로 가도록.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대방의 전방에 한 명이 이상 있을 때 아군이 한 명이라도 뒤쪽에 있으면은 모두 다 앞쪽으로 보내고, 상대방의 후방이 한 명 이상일 때 아군의 전방이 한 명 이상이면은 뒤로 보내고. 자, 요런 얘기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우리 쪽이고요. 상대방이 전열에 이제 한 명 이상 이렇게 있게 되면은 우리 편을 체크를 하는 거죠. 우리 편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 한 명, 네 명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한 명 이상 있으니까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이쪽으로 옮긴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여기에서 빠지고 여기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쪽으로 보내는, 예, 뭐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좀 짰어요. 자, 이거를 자, 고대 유적 4층으로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이거를 뭐 당장 지금 뭐 치지는 못해요. 지금 쿨타임 때문에. 이따가 쿨이 차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도노반, 도노반. 자, 요게 이제 유적 키 퀘스트인데 이거 좀 귀찮아요. 이거 쿨타임 돌 때마다 이렇게 받아줘야 되거든요.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잠깐만, 지금 뭐지? 지금 또 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쳐볼게요. 더 칠 수 있는지. 자, 유적. 아, 뭐 깔끔하다, 깔끔하다, 깔끔해. 좋아, 좋아. 이 쿨타임이 5분이네요, 5분. 지금 칠 수 있겠네요, 4층 바로. 자, 4층 바로 갈게요. 3층까지는 범용 패턴으로. 범용을 잘 짜면은 예, 공략 시간이 줄어든다. 자, 3층까지 깼고요. 4층이에요. 자, 아까 전에 졌는데. 자, 리벤지 갑니다. 리벤지. 유적 4층 패턴 있거든요, 이제. 자, 패턴 짰거든요, 이거. 전방일 때 후방. 맞죠? 후방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포워드. 상대가 후방일 때 아군의 전방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백. 좋아요. 완벽해요. 자, 이걸로 갑니다. 리벤지. 자, 갑니다. 리벤지. 아, 깔끔하다, 깔끔해. 너무 쉽게 이겼죠? 자, 이 유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깰지 이 설명을 다 해줘요. 그래서 팁을 읽으면서 패턴을 짜시면은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힘을 모은다 였었죠?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거죠, 요거. 전열에 서서 힘을 모읍니다. 모두 앞에 있죠, 지금. 자, 데미지가 뭐 이거는 뭐 데미지가 1000밖에 안 들어가네요, 이거는. 깔끔하네요, 깔끔해. 자, 물러서서 자세를 취할 때 소셜이 다 뒤로 이렇게 보내죠. 아, 좋습니다. 데미지가, 야, 공간과 함께 뒤에 띄어쓰기가 없어요. 공간과 함께 뒤에 이거 띄어쓰기 이거 오타예요. 이거 뒤에 이게 없네요. 함께 짱센 워리어까지 배워졌다. 네, 깔끔합니다. 요렇게 패턴 반복하면서 깔끔하게 4층 잡았고요. 자, 5층 한번 볼게요. 5층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5층. 자, 5층 패턴 한번 볼게요. 5층은 이제 또 깨는 꼼수가 또 있는데 일단은 꼼수 빼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쳐볼게요. 5층. 자, 졌죠. 5층 한번 패턴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다른 마인들에 비해 매우 강력합니다. 장비를 갖추고 도전합시다. 그리고 이제 예, 특별한 타입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별한 이런 안티 속성도 있다고 해요. 자, 한번 볼까요, 패턴? 자, 볼게요. 이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거? 나임 그루브? 뭐라고 읽어야 되죠, 이거를? 자, 암튼 이 친구가 어떻게 공격을 좀 하냐면은, 자, 자신의 물리 공격을 할 때 대상의 마법 방어에 비례해서 추가 데미지를 준다. 반대인 마법 공격을 할 때에는 대상의 물리 방어에 비례해서 추가 데미지를 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리 공격할 때는 마법 방어가 좀 낮아야 되고 마법 공격을 맞을 때에는 물리 방어력이 좀 낮아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어를 올리기보다 두 명의 탱커가 각각 물리 방어와 마법 방어 한 곳에 전담하는 편이 좋으며, 그렇다고 합니다. 이 방어를 따로따로 뭐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열과 후열을 번갈아 가면서 그 자리에 고정된 채로 자신의 위치에 따라 스킬을 쓴다고 하네요. 자신이 전열일 때에는 마법의 망치 글라우니르로 때린대요. 그러면은 이 전열일 때 맞을 때에는 물리 방어가 낮은 캐릭터가 좀 막아줘야 되겠고, 자, 여기서 유적 5층 깨는 꿀팁을 드릴게요. 유적 5층 이거 굉장히 쉽게 깨는 꿀팁이 있는데, 자, 2분 남았죠. 2분 동안 제가
보신 다음에 요거예요, 이거. Curse Despair. 적전 이 유적은 빨리 깨면 빨리 깰수록 돈을 많이 줘요. 그래서 제일 빨리 깨면은 11만원을 주거든요. 근데 늦게 깨면은 막 7만원, 4만원 이렇게 조금씩 줘요. 그러니까 빠른 턴수 안에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2층도 깔끔하죠. 3층도 깰게요. 3층 범용으로 그냥 치면 잡습니다. 아, 좋아요. 깔끔하죠, 깔끔하죠. 자, 4층 소셜 유적 4층으로 바꿔주고요. 4층 칩니다. 4층 아, 좋아요. 깔끔하죠? 자, 5층 다시 한번 재도전 갈게요. 5층 지금 아직 2분 남았네요. 자, 2분 뒤에 치도록 하고요. 자, 지금은 아마 오염된 숲이 그쵸? 오염된 숲도 2분 남았네요. 그러면은 2분 동안 뭐하지? 그러면은 패턴을 한번 좀 돌려놓고서 다른 맵들 조금 치고 있을게요. 자, 대패가 이제 반각 범용으로 바꿔가지고 있다가 할건데 그거 하기 전에 자, 요 다른 모험 맵들 그냥 돌아볼게요. 자경단 해주고요. 자, 좋아요, 좋아요. 콜로세움 한번 쳐주고요. 아, 자, 요것도 그냥 한번 때려보고요. 이제 요것도 그냥 잡죠, 이제. 좋아요. 천년제도 때려주고요. 자, 마법신의 탑도 한번 때려주고요. 낚시, 용낚시도 그냥 한번 때려주고요. 자, 이제 요것도 그냥 잡죠? 예.
그냥 잡아요 이제. 자, 태양신의 재단도 한번 때려주고요. 심심하니까 호루스도 한번 잡아볼까요? 자, 호루스 패턴이 호루스. 자, 여기 알케미스트만 바꾸면 됐었죠. 자, 대패를 범용으로 바꿔주고요. 자, 호루스도 한번 잡아볼게요. 호루스, 호루스. 아, 깔끔하죠, 호루스. 깔끔해요. 자, 이제 됐나요, 유적? 됐어요. 12초. 자, 이제 한번 바꿔볼게요. 데스페라도 반깍 범용으로 해주고요. 자, 나머지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네크로, 언데드, 이 친구만 요렇게 5층 패턴으로 바꿔가지고, 자, 이제 가겠습니다. 5층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셜을 빼주고요. 자, 여기 넣어가지고 때려볼게요. 잠깐만요. 103턴 만에 지금 졌거든요. 왜 졌는지, 자, 맨 아래로 내리면은 보통 보이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진 건지 한번 볼게요. 아! 왜 졌냐면은, 이, 아까 전에 알케미스트를 호루스 패턴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캐스팅을 하니까 애들이 다 전열로 왔어요. 그래서 기술을 맞으러 와가지고 앞에서 그냥 다 이 기술을 맞아버렸네요. 아, 얘가 또 트롤 짓을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 오숲을 한번 쳐볼 거예요. 오염된 숲. 자, 이 오염된 숲은 따로 이제 공략했던 영상을 한, 지금 이제 한 여섯 번째 친 상태인데, 자, 패턴을 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오염된 숲은. 그래서 이제 패턴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인데, 자, 카디널 패턴 요렇게 되고요. 알케미스트는 무한 핏병으로, 네, 요렇게 패턴을 주고요. 그리고 건어, 건어가 이제 패턴을 이제 요런 식으로 하는데, 이 위에 세 줄 요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딜이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마지막 페이지 때 말뚝감지를 뽑는다. 그래서 말뚝감지랑 같이 때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대패 패턴을 줬고요. 자, 드루이드도 오염된 숲 패턴 넣어줬어요. 곰으로 변신해서 몸빵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바드 오염된 숲. 자, 좋아요. 다섯 개 됐으니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염된 숲 이렇게 다섯 명. 자, 가볼게요. 아, 못 깼어, 못 깼어. 자, 이 오염된 숲 한번 마지막 페이지 어떻게 간지 한번 보죠. 자, 데스페라도가 살았는데 딜 부족으로 결국 못 깬 것 같아요. 자,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데스페라도. 데스페라도가 열심히 때리는데, 말뚝감지를 뽑았나요? 말뚝감지 검색을 해볼게요. 뽑았죠? 말뚝감지 뽑았는데, 뽑았는데 말뚝감지가 생각보다 딜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말뚝감지가 문제가 아니고, 말뚝감지를 너무 빨리 뽑았어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페이지가 아직 실명 페이지였었는데 실명 페이지에서 먼저 뽑았거든요. 자, 자, 건어의 행동력이, 자, 지금 총 156턴을 움직였는데, 자, 요 행동력의 제한을 한 135턴째 여기니까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130턴이 이게 너무 적고 한 140턴 정도로, 네, 요렇게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140턴 정도로. 자, 요렇게 하고서 오염된 숲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염된 숲. 자, 이따가 이제 말뚝감지랑 같이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요렇게 쳐보도록 하고요. 자, 이 유적이, 자, 유적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범용으로 바꿔서 자 수학자도 범용 드로이드도 범용 힐러도 범용 짱센 워리어도 범용으로 바꿔서 자 유적 다시 한번 칠게요 범용으로 그냥 때리면은 이길 수 있다 좋았죠? 자 좀 늦게 잡아가지고 7만원 줬죠 지금 늦게 잡으면 저렇게 돼요 자 좋아요 2층 잡았죠 자 3만원 줬죠 3만원 네 조금 늦게 잡으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왜 늦게 잡는 거냐면은 제가 말뚝암즈를 안 뽑아서 그래요 말뚝을 뽑아야 좀 빨리 잡는데 말뚝을 안 뽑고 잡아서 저렇게 늦게 잡았고요 자 3층 그쵸 빨리 잡았죠 자 4층은 소셜 유적 4층으로 바꿔서 친다 자 4층 치면은 좋았죠 깔끔하죠 자 이제 5층이에요 5층 자 이 5층으로 하고요 대패는 방깍 범용 자 요걸로 갑니다 한번 가볼게요 5층 자 요렇게 가볼게요 아 무승부죠 355만으로 무승부죠 지금 아 이게 딜이 지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딜이 좀 부족한데 이러면은 애들 패턴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너파이어 얼마나 쓰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너파이어 초반에만 쓰고 안 쓰거든요 그럼 프로시스트 얼마나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프로시를 생각보다 많이 쓰는데 지금 대패 풀버핑 됐거든요 자 풀버핑 됐고 방어도 깎는데 근데 데미지가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가요 지금 자 데미지가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가죠 이거는 그러면은 스펙업을 조금 하거나 아니면 딜러를 둘 이상 쓰거나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네 데미지가 지금 보면은 거의 안 들어가죠 자 다른 마인드에 비해 매우 강력하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355만이면은 한 체력이 20% 정도가 남은 거기 때문에 여기 5층은 조금 나중에 오겠습니다. 여기는 데스페라도를 이 무기랑 이런 거든 다 갖췄으니까 이제 여기 헌츠셋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걸 껴가지고 데스페라도를 좀 더 강화를 한 다음에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스펙이 좀 부족해서 딜이 부족해서 잡을 수가 없네요. 자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 유적 쳤구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한번 공략을 해볼 거냐면은 자 이 귀족의 장원 문지기 호출이라는 여기를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잡으려면은 이제 특별한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인퀴지터라고 하는 캐릭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워리어를 하나를 키워놨는데 자 보세요 이거 이제 전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치헌트로 전직을 하고서요 여기에서 인퀴지터 골라줍니다 인퀴지터는 이제 배워야 될게 패시브 먼저 배워주세요 패시브 다 배워주고요 모든 캐릭터 다 패시브 배워주는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걸 배워야 되냐면은 자 먼저 싱크오버 해주고요 자 0포인트짜리 플레이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배워야 돼요 에너지 로브 자 에너지를 훔친다 요거를 배워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너지 콜렉트 자 이거를 배워주세요 에너지 콜렉트 자 그러면 이제 여러가지 것들이 생기는데 잠깐만요 일단 요거 라이트 오브 오더 요것도 배워주고요 차지 디스터브 요것도 배워주고요 지금 제가 원하는 기술이 안 나오는데 더블 어택도 배워줄게요 그리고 마나 브레이크
소울 브레이크. 지금 제가 원하는 기술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퀴지터가 마나번이라는 기술을 쓸 수가 있는데, 마나번을, 아하, 이렇게 배우는구나. 자, 마나번을, 자, 이 포스 쉴드를 찍어주고요. 여기에서 마인드 브레이크를 찍은 다음에, 자, 요거, 마나번. 좋아요. 이 마나번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마나번 찍어주시고요. 자, 인퀴지터 낄 아이템 준비를 했어요. 홀리 어벤저라는 아이템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 일단 껴주시면 되고요. 이거 인퀴지터한테 엄청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인퀴지터는 이걸 낀 다음에 장갑을 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언 암가드 하나 사주고요. 아이언 암가드 노강으로 끼면은 정이 없거든요. 이거 4강 해줘야 돼요. 자, 암가드 4강짜리가 이미 있네. 좋아. 자, 암가드 4강짜리 어딨죠, 암가드? 암가드. 자, 어떻게 하냐면은 18,000 뭐 이상인 애가 있으면 마나번을 쓴다. 그 다음에 반드시
12턴까지 갔는데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볼게요. 맨 밑으로 내려가지고 어 지금 보면은 듀라딘이 변신을 했죠. 페이지가 넘어갔거든요. 이거 깰 수 있는 각이 있는데 자 듀라딘이 어떤 기믹이 있느냐 보시면은 이 아머브레이크를 쓸 때마다 그때 대사가 좀 달라졌었죠. 자 아머브레이크를 많이 맞으면 뭐가 생기느냐 자 요렇게 힘이 마력이 빠져나간다 이러면서 이제 듀라딘이 약해져요. 그래서 데미지가 막 엄청 많이 들어가요. 자 보세요 데미지 27만 16만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데미지를 어느정도 입으면은 이제 요렇게 불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뭐가 생기느냐 애들 쫄몹들을 뽑고서 이제 막 공격을 하는데 굉장히 거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요 쫄몹들이 나온 다음에 바로 그냥 게임이 터져버렸죠. 좋아요. 이 듀라딘도 그러면은 이따가 이제 1시간 아 근데 지금 2시인데 이거 1시간 뒤면 3시잖아 예, 듀라딘은 그럼 다음번에 공략을 한번 해보죠. 다음번에 자 오늘 돌 수 있는 거 웬만한 것들 이제 다 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천공성까지 한번 뚫어봅시다. 자 제가 플라잉스톤을 아까 전에 8개 먹었거든요. 자 타임이 지금 3000 정도 찼으니까 자 리체 창고 다 돌아볼게요. 설마 플라잉스톤 두 개 나오겠죠 설마? 설마 안 나오겠니? 나와 자 봐봐 자 하나 나왔죠? 하나만 더 오케이 좋아요 플라잉스톤 먹었죠? 자 다 돌아와 줄게요 타임. 자 플라잉스톤 10개를 먹어주시면은 초반에 이제 이 천공성이라는 곳을 갈 수 있게 돼요. 자 보상을 받아볼게요. 받으면 이제 퀘스트가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외곽이란 맵이 있고 내곽 중앙구역 이라고 하는 이런 맵들이 있는데 자 이거를 깨는 또 꿀팁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외곽과 내곽과 중앙구역 자 이걸 깨는 꿀팁은 뭐냐면은 자 이 거너의 스킬을 익스터미네이트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거를 바꿔서 그냥 때리면 돼요. 자 천공성이라고 하는게 생겼죠. 이지모드의 순찰로 그냥 때려줍니다. 그냥 이깁니다. 참 쉽죠? 자 여기도 때려줍니다. 이겼어요. 쉽죠? 자 요거도 때려줄게요. 아 이겼어요. 아 너무 쉽죠. 자 중앙구역도 칠게요. 중앙구역 아 너무 쉽습니다. 자 이게 사기예요. 이게 사기. 자 보세요 그냥 이거 한번 쓰면 다 죽거든요. 자 천공성은 스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던전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요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자 이거 신앙이 엄청 많이 달기 때문에 저 천공성만 잡아주고서 다시 이거 원래대로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신앙 0까지 막 쭉쭉 떨어져요. 자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천공성은 요 퀘스트를 일단 다 깨주셔야 돼요. 자 이 퀘스트를 다 깨고 나면은 이제 또 새로운 퀘스트가 나타나는데 자 천공성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미리미리 일단은 저렇게 좀 해줘야 되고요. 자 요거 지하유적 3층 깼었는데 요거 받을게요. 깨면 이제 4층 나오겠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이제 거의 뭐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은 컨텐츠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오염된 숲을 먼저 이제 공략을 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지옥의 장원, 귀족의 장원 아 이거는 오늘 깨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잠깐 패스. 그 다음에 이거 장군 호위대 이 오염된 숲이랑 장군 호위대를 잡는 게 아마 내일 하게 될 예,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자 뭐 딴 건 다 했죠?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타임이 남으니까 마도사의 은신처 좀 돌아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슬슬 애들 스펙업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이 힐러 같은 경우는 책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먹기 위해서 이제 한동안 여기 마법신의 탑 상층을 좀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아이템을 먹어야 되냐면은 메모라이즈 북이라는 걸 먹어야 돼요.
자, 메모라이즈북이 뭐 먹지 못하더라도 그럼 만들기라도 해야 되는데, 만들려면 이제 좀 아이템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햄프라는 게 먼저 좀 필요하고, 햄프는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리더 가죽이 필요한데, 가죽도 있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블루 스피어, 레드 스피어, 샤인 스피어 다 있는데? 잠깐만. 자, 그러면은 이거 그린 스피어만 만들면은 이거 메모라이즈 북 만들 수 있겠는데? 잠깐만. 자, 그린 스피어, 그린 스피어 한 7개 만들어 볼게요. 좋아요. 메모라이즈 북이 나왔네요. 자, 이 메모라이즈 북에 와이즈렛 카드를 바르면은 괜찮은 책이 나와요. 자, 이거를 좀 만들어서 애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자, 이 마법사 캐릭터가 지금 3명이 있잖아요. 드루이드랑 수학자랑 카디널 셋 다 끼워줘야 되니까, 자, 여기 쓰레기장 여기로 가가지고 이제 좀 애들을 좀 잡아줄게요. 자, 여기에서 좀 와이즈렛 카드를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나왔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한 장 나오니? 와이즈렛이 두 마리씩 나오죠. 잠깐만요. 이 안쪽도 한번 쳐볼게요. 몇 마리씩 나오는지. 자, 여기는 똑똑한 쥐가 없네. 저기가 훨씬 나. 쓰레기장으로 가서 안 나왔죠. 와이즈렛 카드. 뭐 괜찮아요. 안 나와도 됩니다. 자, 메모라이즈북 스펠북 만들게요. 자, 와이즈렛 좋아요. 요거로 두 개 만들어주고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 이제 강화 메모라이즈, 메모라이즈 북. 자, 4강을 해줄게요. 안전재련 4강은 매너예요. 매너 4강 해준 다음에 힐러의 아이템을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방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 힐러가 이제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뒷방이 이제 875와 979가 되었습니다. 자, 하이드로이드도 해줄게요. 하이드로이드도 이거 무게 못 낄 것 같은데? 무게 딸리는데? 그쵸. 무게가 딸리죠. 잠깐만. 그러면은 니가 이걸 빼라. 자, 메모라이즈북 이렇게 해주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인퀴지터가 아까 전에 망토가 없었죠? 망토 껴줄게요. 클록. 자, 망토 껴주고요. 자, 좋아요. 애들 업그레이드가 좀 됐고. 자, 요거 치기로 했었죠. 문지기의 장원, 귀족의 장원. 자, 여기 한번 요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범용으로 가는데 첫 번째 턴에 익스터미네이터를 쓰는 거예요. 이걸 써가지고 잡몹들 다 잡아주고, 자, 인퀴지터는 아까 전에 짰던 그 패턴 그대로.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드루이드를 빼고 인퀴지터 넣어가지고 쳐볼게요. 51턴 만에 졌죠. 잠깐만요. 자, 첫 턴에 궁극기 써서 혼자 남기고 다 잡았는데 왜 졌을까요? 아, 쇼크웨이브를 맞았네요. 쇼크웨이브에 건어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어도 살 수가 있는데, 살렸는데, 근데 얻어맞으면서 파티가 체력이 많이 줄어들었죠? 히로를 했는데, 했는데 이제 여기서 쇼크웨이브 2연타 맞으면서 이제 전멸을 했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이 쇼크웨이브를 막을 수 있는 패턴이 필요한데, 수학자가 이제 그 역할을 잘 못해주고 있으니까 수학자를 빼고 드루이드를 넣어야겠네요. 드루이드가 이 쇼크웨이브를 홀리쉴드로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다음번에 공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가능하면은 뭐 5숲까지는 좀 깨보고 싶기는 한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죠? 자, 지금 시간 2시인데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적을 뚫었습니다. 유적이라는 맵을 뚫어서 이제 퀘스트를 많이 깼고요. 그 다음에 천공성이라는 곳을 뚫었어요. 자, 여기가 이제 그 다음 공략처가 될 것 같아요. 천공성. 그리고 이제
저희가 뚫었는데 아직 못 가고 있는 곳이 이 저택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저택도 좀 뚫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각 내부도 있어요. 이 지각 내부 여기도 좀 뚫어보는 거로 이제 맵들을 좀 하나하나 뚫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진도가 좀 쭉쭉 나갈 것 같은데요. 이제 진도가 쭉쭉 나가는 만큼 캐릭터들 스펙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옥션을 안 쓸 거기 때문에 요 영상에서는 이제 조금 진도가 느리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플레이 하실 때에는 옥션에서 아이템을 좀 사시면 좋아요. 옥션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지원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인물분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많이 올려줘요. 그걸 이제 아이템 하나당 한 1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찍으면은 굉장히 성능 좋은 아이템들을 100만원 정도에 잔뜩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세팅을 좀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요 아이디는 지금 옥션을 쓰지 못하는 아이디여가지고 저는 이제 자력으로 좀 이제 아이템들을 모을 건데, 자력으로 저처럼 이렇게 아이템 모아서 하실 분들은 제가 이제 아이템 파밍하는 거 같이 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야, 얘 좀 봐. 얘 수학자 지금 이상한 옷 끼고 있죠, 지금. 책이랑 이거 완전, 얘 지금 완전 안습인데? 아, 다음번에는 수학자도 조금 업그레이드 좀 시켜줄게요. 수학자가 지금 좀, 얘 좀 아이템이 안습이에요, 지금. 아, 뭐 이런 걸 끼고 있어. 이 진짜 미안하네, 이거. 네, 수학자도 좀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주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도 방송을 켤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일 일이 좀 빨리 끝난다면은 내일도 한번 이어서 패턴 마스터 캐릭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